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건지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가 보는데 곧이어 펼쳐지는 거대한 장관! 혹시 여기가 기운이 가장 센 탑 맞나요? 네, 이곳이 기운이 가장 센 곳 탑사입니다. 오메, 제대로 찾아왔구만요. 묘하게 전해지는 탑사의 신비한 기운. 다양한 모습의 탑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. 대체 이 탑들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이 마이산 탑사는 이감룡 처사님께서 1886년경에 25세 때 나라가 일본으로 뺏기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이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중생들이 짓는 모든 죄업을 대신 속죄하고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면서 음과 양의 지와 팔진도법으로 정성스럽게 30년 동안 싸우는 곳이 바로 이 탑군입니다. 이가병 처사의 간절한 염원이 탑 곳곳에서 전해지네요. 마이산에 올 때마다 그 자연의 위대함, 그 자연을 또 인간이 더 세밀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인간의 공력,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동해요. 이곳은 강풍이 불어도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돌멩이를 올렸을 때 밑에는 음돌, 위에는 양돌로 이루어져 있고 피라미드 형식의 탑은 돌멩이를 안으로 각도를 잡아서 중앙의 무게중심을 잡아줬다는데요. 그래서 탑신이 올라가면서 피라미드 형식을 이뤘는데 돌들이 서로 물리기 때문에 탑이 안 무너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. 거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. 때로는 인간의 지극정성이 자연의 위대함을 넘어설 때가 있나 봅니다. 천지탑에서는 기도를 하면 소원이 꼭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동전도 붙여봅니다.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자기 소원을 빌고 기운을 받으려고 해서 영상도 하고 그렇습니다. 기를 받기 위해서. 그 정도로 이 탑사의 천지탑은 가장 기가 세고 훌륭한 기도의 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국 각지에서 너도 나도 이곳에서 기를 받으러 올라왔는데요.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. 사실 천지탑에서 소원 빌기는 어른들뿐만이 아닌데요. 어린아이들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건 매 한 가지인가 봅니다. 요리사 되게 해주세요. 경찰을 되게 해주세요. 이곳에서의 길을 잔뜩 모아서 다시금 내려가기로 하는데요.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묻어있는 탑사. 다시금 그 많은 탑들을 둘러보면서 내려옵니다. 꼭대기까지는 그 뻗었어. 이것만 보러 와도 되고 딱이야. 이야, 멋있다. 탁 트이잖아요. 이렇게 탁 뻗는 것을 보니까. 그잖아요. 여튼간에 후련하네. 좋다. 나는 이거 올라가면서 이게 뭐 까짜를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하고 내가 올라갔더니 보니까 등수가 진짜네. 바위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끈질기고도 대단한 생명력. 능수화를 보며 고귀한 생을 배워갑니다. 자연의 위대함마저 느끼게 해준 이곳 탑사.